노래를 외우는 성경 시간입니다. 꼭 외워야 할 구원에 관한 말씀들과 삶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주는 교훈의 말씀들을 골라 우리 교회에서 직접 작곡했다고 하는데요. 이번 주 말씀은 욥기 3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.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.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. 네, 이 말씀은 욥의 위로자 엘리후가 한 말인데요. 엘리후는 욥이 극한 고난 중에서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들이 과연 정의로운지를 묻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의롭다는 자부심을 버리지 않자 그 모습을 지적하며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 쉽게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경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행동해야겠다는 묵상을 해봅니다. 전지전능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상을 하며 찬양을 듣는다면 더욱 유익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럼 함께 따라 부르며 즐겁게 외워볼까요? 너무 기뻐서 할 뿐이라 네가 의로운 늘 하나님께 묻